자, 안녕하세요. 문쌤입니다. 자, 오늘은 뭘할 거냐면은, 자, 복소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할 거야. 자, 사칙연산이 뭐야?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. 자, 이거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그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 있지. 그치? 그거 똑같이 하는 거야. 똑같이 하는 거야. 그냥 분배법칙 적용되고 그냥 하면 돼.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. 자, 봐봐. 여기서도 i는 1번 봅시다. i는 i끼리 계산하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고 그럼 4 더하기 4 빼기 8이 뭐야? 마이너스 4지? 그치? 그다음에 계산해준 플러스 i 끝! 쉽지? 자, 오늘 할 것들 다 너무 쉬워서 진짜 안 줄여 절대 안 줄여줄 거야. 알았지? 그냥 다 풀어. 다 이거 하는데도 한 시간이면 다 푸니까 다 푸세요. 알았죠? 엄청 쉽습니다. 그렇게 하면 돼. 자, 다음 거 보자, 바로, 그냥. 쉬니까, 빨리 풀어버려. 자, 곱셈과 나눗셈. 곱셈과 나눗셈. 자, 이것도 봐봐. 우리 곱셈 공식 뭐 있어? a 플러스 b의 제곱이 뭐였지?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. 이거 있었지? 이거 똑같이 따라하면 돼. 자, 이거 제곱 뭐야? 앞에 거 제곱. 4의 제곱 더하기 2 두 개 곱하면 되지. 2 곱하기 루트 3, 2 곱하기 2 루트 3 i 플러스 뒤에 제곱. 이거 제곱하면 뭐야? 루트 3 제곱하면 3이지. 그다음 i 제곱이 뭐야? i 제곱 얘들아, i 제곱이 뭐야? 마이너스 1이야. i 제곱 마이너스 1이야. 그래서 루트 3 i의 제곱은 3 하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여기 써줄 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. 그쵸? 4제곱이 아니라 4지, 여기는 그냥. 계산해주면은 1 플러스 4 루트 3, 아,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아주 쉽죠? 엄청 쉬워. 다 풀어, 다. 자, 40번까지만 풀어. 이렇게 하면 되고. 자, 55번 봅시다. 자,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유리화라고 배웠어요. 유리화. 유리수처럼 만들어준 걸 유리화라고 해.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얘를 유리화가 아니라 실수화라고 불러. 실수로 만들어준 거야. 그러니까 i를 없애는 거야. 오케이? 어떻게 없앴어, 우리 그때? 여기다가 얘 부호 반대를 곱해주지. 3i를. 그럼 위에도 똑같이 3-i를 곱해주는 거야. 오케이? 곱해주면 되는 거야, 이렇게. 그러면 봐봐. 아래 같은 경우는 합차가 되지, 합차.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뭐야?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지. 그치? 똑같아. 얘가 3이 a고 i가 b인 거야. 그래서 해주면은 아래 같은 경우는 9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, 위에는 분배법칙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해주면은 15i 빼기 5i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. i 제곱이 뭐다?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. 오케이.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. 그래서 밑에 같은 경우는 10이 되는 거고,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. 위에 같은 경우는 5 플러스 15i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5를 다 약분시켜주면은 2분의 1 플러스 3i가 됩니다.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밑에도 쭉쭉쭉 푸세요. 63번까지만 푸세요. 자, 그다음 73번 보자. 73번을 봅시다. 73번 봅시다. 이거 실수해서 계산해주면 돼. 이거는 쉬워. 그냥 쉬워. 그냥 쭉쭉 다 풀어, 그냥. 알았지? 실수해준 다음에 양옆 더하기만 해주면 돼. 이건 좀 귀찮아서 그렇지.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. 81번까지만 풀고. 자. 80, 아니네, 이거 다 풀어야겠네. 80, 다 풀어. 자, 얘가, 봐봐. 얘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? 항등식이야, 항등식. 항등식이야. 이거 전개한 다음에, 계수 비교해주면 돼. 자, i로 묶어, i로. 아, 이거 하나 풀어줄게. 자, 얘 같은 경우는 전개한 뭐야? i 제곱 마이 플러스 4, i 플러스 4 하고 x 이렇게 되지. 자, 얘 전개한 뭐야? i 제곱 마이너스 4i 플러스 4y가 되지. 그치? 얘가 9 플러스 4i다. 이렇게 돼 있어. 그럼 봐봐. x 이렇게 다 곱해줘. 근데 i가 뭐야? 마이너스 1이지. 그럼 계산한 뭐야?
4i 플러스 3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i 플러스 3이 됩니다. 그럼 x 이렇게 곱해주면은 4xi 플러스 3x 여기도 4yi 마이너스 플러스 3y 이렇게 돼. 그치? 그럼 이거 i끼리 묶어준 거야. 4x 마이너스 4y i 그 다음 나머지 3x 플러스 3y 가9 플러스 4i다. 그럼 봐봐, i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. 그럼 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가 4고 3x 플러스 3y가 9야. 오케이? 그러면 얘 각각 4로 나눠주면 x 마이너스 y가 1이고 x 플러스 y가 얘는 3으로 나눠주면은 3이다. 그치? 그럼 위아래 연립하면은 이 x가 4니까 x는 2이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. 알았지? 여기 좀 귀찮아. 그러니까 많이 다 풀어봐. 7번까지만. 오케이? 이렇게 하면 되고. 여기는 쉬우니까, 똑같으니까. 이거 그냥, 이거 바꿔주면 돼. 자, 요거 실수화 해주고, 얘는 켈레복스 쓰니까 1 플러스 BI로 바꿔주고, 계산해주면 끝납니다. 쉽습니다. 이거 다 푸세요. 자, 여기까지 하면 끝. 얘들아, 화이팅!